고래 싸움에 새우덩이 터진다. 요게 궁금해졌어요. 자, 아저씨가 잘 설명해 줄게. 오늘도 잔잔하고 평화로운 바닷속 풍경이에요. 평화로운 오후야. 오, 여기서 피크닉을 즐겨볼까? 귀여운 새우 한 마리가 여유를 만끽하면서 바다 동산에 피크닉을 나왔네요. 그런데 그때 화가 잔뜩 난 고래 두 마리가 나타난 거야. 내가 이 바다 속에서 제일 힘이 세다니까? 무슨 소리? 내가 힘이 제일 세지. 고래들은 자기가 서로 힘이 더 세다고 막 둘이서 힘자랑을 하기 시작했어요. 으라차차차 말거나 말거나 평화로운 새우잖아요. 그런 새우는 주변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자신만의 피크닉을 룰루랄라 즐기기 시작한 거죠. 역시 음악으로 내 자신을 즐겨야지. 어? 이제 샌드위치를 먹어볼까? 누가 더 힘이 센지 80은 결판 내자. 하, 좋아. 지원은 쌈싸움이 없기다. 고래들이 몸풀기를 너무 과격하게 하는 바람에 새우의 샌드위치가 바닥에 떨어져 버렸어. 떨어진 건 더 맛있지. 내가 이길 거야. 이겨라. 고래들은 계속 팔씨름을 하느라 정신이 없었죠. 새우는 잠시 안정을 취하려고 물을 한 모금 꼴가닥 마시려다가 고래들 싸움 때문에 물을 얼굴에 다 뒤집어 쓰고 말아버렸네. 이번에도 고래들이 서로 힘겨루기를 하면서 여기 저기 부딪혔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다가 새우를 치는 바람에 새우 얼굴에 저 식빵에 바른 마요네즈가 그냥 엄청 묻어버린 거지. 야!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강한 자들끼리 싸우는 동에 아무 상관도 없는 약한 자가 중간에 끼어 피해를 입게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 친구들도 친구들끼리 다투다가 아무 상관없는 약한 친구가 피해를 입게 해서는 안 되겠죠? 오늘의 속담은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아빠 좋아 당근. 아, 나도. 엄마 좋아 당근. 나도.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구독!
좋아요 눌러 눌러.